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와우! 좌현! 좌현으로 가라! 오늘 3대장 챌린저스, 오늘의 종목은 뭡니까? 한강 종이배 경주대회라는 그러한 콘텐츠에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배를 만들고 이따가 경주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경주에서 저희가 1등을 해보겠습니다. 3대장인 만큼 해상에서는 또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해군 아닙니까? 네, 멋진 3대장 호를 만들어서 한강을 한번 종단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보시죠. 바로 갑시다. 배 만들러 갑니다. 자, 이렇게 코팅까지 지금 마무리 했고요. 코팅만 했는데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거의 뒤진다 돈가스 하나 먹은급. 저희가 그 물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일일이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물이 닿는 바닥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이 앞부분 그 앞에 나선형 그 뾰족한 그 물살을 가르는 그 부분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안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이거거든요? 이 엄청난 설계, 역학적 법칙들 또한 그걸 통한 설계. 와우! 파워 보여줄게요. 그냥 파워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와우! 오케이. 지졌다. 자, 이제 이 배 앞부분도 코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걸 이제 바닥면에 한 두 개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슬슬 배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배가 보이십니까? 이 마치 해군 함대 같은 넓고 쾌적함에 튼튼한 거의 크루즈라고 할 수 있죠. 살짝 빼야 될. 아우, 날씨 오늘 너무 덥습니다. 진짜. 됐어요? 아, 나 근데 이거 배 안 타고 나 그냥 거기 수영하고 싶어.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배 바닥이 이제 평평하게만 하면 저희 무게를 잘 받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력표 같은 것을 이렇게 삼각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약 다섯 개 정도. 이게 삼각형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스피드가 죽여줍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네요. 진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진이 다 빠집니다. 정말. 그 제가 랩질을 할 건데 제가 왕년에 그 노가다를 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공장에서 주로 가구들을 만드는 게 랩으로 이렇게 감싸거든요. 스킬을 알려줄게. 일단 이렇게 하고 붙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유있게 한 다음에 땡긴 후. 오. 땡긴 후. 오, 안 끊어지네요. 클라스입니다 이게. 땡긴 후. 일당 12만원짜리인데 거의? 그냥 뜯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요? 네. 그냥 막 손으로 막 뜯잖아. 그게 아닙니다. 했지? 위를 이렇게 뜯어. 이렇게 뜯는 것 같아. 위로 이렇게 쓰지. 오. 깔끔하게. 깔끔하진 않네요. 깔끔하게 붙여줘요. 깔끔하게. 진짜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원이 형 지금 팔찐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락커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3대장 색깔로 표현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와, 죽입니다. 자, 배가 완성됐습니다. 쾌속선이면서도 튼튼한 안전성과 범선. 이제 지금 그 스피드 레이싱을 신청하러 갈 겁니다. 바로 가시죠. 자, 갑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저희가 한번 찢어버리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순풍이로군. 찍어보자. 오. 아. 깃발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깃발 버리자. 아니, 이거 내가 이거 휘두르려고 하는데 깐진하게. 기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두고. 애기들 먼저 타세요. 나 애기 먼저 타. 애기 들어갑니다. 와, 아, 진짜로 진실이야. 너무 무섭네. 아, 해봐. 아이, 앉아. 우와, 우와. 앉아, 앉아. 좀만. 우와, 우와. 야, 그거 줘, 줘. 야, 탔습니다. 무섭습니다. 동시에 탈래? 오, 무섭. 아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오른쪽으로 해. 내가 왼쪽 할게. 됐다. 오케이. 떴어, 일단 떴어. 자. 배 천천히 앞에 보세요. 배 앞에 본 거야. 어. 어, 야, 야, 천천히 해! 천천히! 출발하지 마시고요. 출발하시면 안 돼요, 이번 분. 아, 알았다고. 출발, 출발! 출발! 야, 야! 출발. 아, 급하게 하지 마! 야! 아, 일단 배를 완전 돌려! 배를 완전 돌려! 어디 가! 야, 재훈이가 줘!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둘! 자, 둘! 야! 진짜 빨라! 야! 야! 저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 하나, 둘! 노래!
쳐라! 쳐라 이 총놈 새끼들아! 빨리 가! 어떻게 해? 빨리 가! 자 현재 세 명에서 선두기 형제가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레인. 좋아 자 저 범태호만 이기는데 좋아 계속 펴라 이 내 노예 새끼들아 야 재형이 약간 돌려 재형이가 저 안면을 봐야 돼. 좋아 당신 갑시다. 아 이거 뭐야. 나 무서워. 일로 어디 돌아야 돼요? 예. 일로 와. 아 일로 돌아야 되는데. 아 네 빨간. 자 그럼 또. 화이팅. 야. 야 막판 스포트야 전속력. 스포트야. 아 저 아저씨 나 빨라. 야 저 뭐야 저거 조정 선수야 저 사람. 야 왜? 시골에 야 맞다. 저 미드로와. 아예. 아 빨리 왜 이렇게 못해? 일단 완주라도 하자 일단. 저분들은 너무 세. 하나 둘. 좋아. 내가 약간 앞에 조정을 해볼게. 어디가? 뭐야? 우리. 야 빨리 가. 빨리 가. 할 수 있어. 파워업. 잡아. 아이 숨 받으세요! 무챌린저스 안 돼! 야! 하지 마. 돌려. 와! 2등! 와, 야. 와, 근데 야, 이제 배 슬슬 침몰할 것 같아. 뻥이 아니야, 이거. 옆으로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빠진다! 감사합니다. 저희 7조입니다. 7조예요? 아! 야! 죽으시면 밀어. 죽으시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주머니. 이거 봐. 봐주세요. 아, 우리 몇 등이야? 2등? 2등! 상품 있어? 와, 힘이 너무 빠르다. 아니, 너 처음에 좋았어. 처음에 우리 1등이랑 공동 1등이었어. 뭐야, 몇 등 했어? 3등? 와. 우리가 졌어. 우리가 너 이긴 거야. 자, 오늘은 그 뒤진다. 뒤진다의 서륙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무방하죠 이거는. 2등이면 입선한 거 아닙니까? 오늘 챌린저스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 외치면서 끝낼까요? 챌린저스 성공! 노래 잘하라!